이 부분에 네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주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이해찬 플레이로 가는 예, 길이라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이해찬이 일단 천천히 일단 진행할게요. 이해찬 부분이 여기 똑같아 어차피. 예. 여기 이제 과거 부분에 이제 그 레이가 이제 기억하는 엄마의 기억들 예. 이런 기억 부분에서 이제 시작될게. 병으로 어머니가 죽고 사고로 아버지의 이런 소절이 어느 날 그녀 아버지 오비오가 북쪽쪽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다. 루이프를 말하자고 집을 나가 레이는 진실을 알게 북쪽쪽대로 향한다. 여기까지죠 이제요 일단은. 예. 그리고는 이제 저택에 들어간 것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예. 하자 레이는 북쪽쪽대에 갇히고 만다. 괴물과 같은 기분 나쁜 생명체와 만나 그것들과 맞서면서 레이는 어떻게 탈출하려고 저택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 한편 그 무렵 레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을 리프는 레이를 찾아 예전 친구 의사의 아들 시바를 호출한 것이다. 호출했다기보다 있다고 그냥 어쩌는지 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 시작이 예차가 이렇게 흘러간다. 아까 그 언급했었던 예, 그 바르체의 그 마지막 말이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을 때 이미 2회차는 예고가 되어 있었다고. 근데 처음에 저 그 명작 리메이크 시나리오 전에 그 초창기에 아프리카 방송에 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 무감각했죠. 그냥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튼 뭐 평행세계에 대한 얘기는 언급 안 할 거라고 제가 맞죠. 그때는 언급을 안 했었던 시절이기도 했었고 왜냐하면은 이게 평행세계인지는 전혀 예, 몰랐던 시절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예, 어쨌든 여기까지 2회차부터는 예, 이렇게 하죠. 후식 하면서 예, 생각이 갑자기 빨리 지나간 듯한 소리로 예, 진행이 됩니다. 마치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처럼 하죠. 예. 바르체? 니가 들뜨다니 좋은데? 아, 저 씨발? 왜?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거 찾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좋은 거? 어이쿠, 이럴수가, 여기에?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아마, 예. 뭐야? 숨겨진 통로가 있었습니다. 라기보다 숨겨진 계단? 빰빠바밤! 아, 잠깐, 이거 누구, 뭐지? 그 블루 아카이라는 그거 아니겠네. 어쨌든 잠깐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어쨌든 돌아간 선택지 외에는 앞으로 가는 선택지가 늘었고. 아 그건 말인데 우리도 이 저택에 갇힌 모양이야. 아까 잠깐 출구를 보고 왔는데 문이 사라져 있었거든. Wait, what? 이 저택 안에 이사 힘이 깃들고 있으니 나도 나갈 수 없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 아니잖아. 어차피 레이 찾는 일이잖아. 그럼 돌아갈 필요 없다는 거잖아. 하긴 돌아갈 때 어떠냐? 어떻게 하냐고? 라고 물어봤죠. 그래, 그래도 돌아갈 수 있어 반드시. 그 자신감은 근데 어디서 나오냐? 어쨌든 갈 길이 정해졌군. 일단 고맙다는 오늘 말했지. 야, whatever.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자 갑자기 전면 썼죠? 저기 씨발 여기서 또 이야기 다른다 그쵸 여기서 예. 어? 뭔데? 자 아닌데 우리 이제 일단 따로 행동하자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죠 예. 따로? 상급자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둘이서 날려서 찾는 편이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놀리라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야 신용도 하나 없네. 하긴 뭐 누군가 이런 말 나의 신용을 잃었어 이런 말 하나만
뭐 어쨌든 역시 나라도 걸러살처럼 크게 받아요. 뭐 확실히 둘이서 나눠서 찾으면 좋지도 모르. 그랬지? 그러게, 저 일단 바로 가자. 레이가 걱정돼. 오케이? 자, 그럼 나도 이제 움직여볼까?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이어블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2회차 이제 1회차에서도 초반부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진행해보겠네. 어때? 진척 있어? 오면 아들 수수께가 다 돼요, 솔직히. 예, yeah, 예, yeah, whatever.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예. 안 열리는 건가? 안 열리면 하지. 역시 안 열리네. 자, 여기서 이벤트다. 역시 다 막혀 있다 이건가? 뭐 어쩔 수 없나? 이번에 비상사태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겠지. 이제 실패할 수도 없고. 자, 이 대사를 봤을 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대. 이게 2회차에 대한 예고가 좀 있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평행세계에 대한 얘기는 좀 제가 그때 언급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고, 아프리카 초창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랄까 생각 갑자기 슉 하고 지나간 갑자기 빠르게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처럼 이제 그런 거 막아야 한다는 그런 걸로 이제 나오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없을 거다 라는 거. 예견된 사고를 일단 막고 본다는 식이죠. 자, 어제 라고 풀었죠? 예. 오케이. 그 녀석은 나중에 올 테니 괜찮겠지. 알려줘 가기 귀찮으니까 말이야. 자. 이제 세이브해야겠죠, 이거? 예. 어차피 이제 2회차 플레이가, 2회차 플레이를 봤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예상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바꾸러 가다가는 거니까. 여기 그 이야기 같은 거 이제 놔두고요. 예. 어차피 본 것들만 다 있는 것뿐이에요, 그치? 자, 이거는 이제 그거죠. 예. 자, 이거는 예. 이것도 이게 똑같은 똑같은 건 아니고 이거 읽고 갑시다. 예. 그 사람 미쳤다. 미쳐버렸다. 얘네 나와 아이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 돼. 대체 어떤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자.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만일 내 자신이 그 작품이 되어버려도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다만 그 아이만은 바깥세계 보고 싶다. 라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바르체가 조금 불쾌했죠. 이거 너무 더러운데. 자, 오늘은 탈출하는 여자를 발견했다. 아, 분명 마을에서 가져오게 되었어. 같이 오게 하니까 속상해.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지, 이거죠. 이거는 똑같은 거 가지고. 식물 실험 같은 거 얘기해놓고. 여기 있네요. 예. 아까 이거 하나 제가 놓쳤거나 하는 거죠. 예. 이쪽은 시방이 맡길까? 이쪽 시방이 맡기고. 자, 그리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너는 내 취향, 이런 거 아니죠. 아주, 저기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 예. 야, 요즘 어때? 어이, 무시하냐? 응? 아니지 마. 딱히 당신한테 볼 일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목에 달려 보석 주지 않을래?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이런. 협박하죠, 예. 자, 이제 어떠실까라? 걔나 말에 잘해줘서 좋고. 나 협박했죠, 예. 일단, 보석 얻었으니, 서둘까? 자, 보석 얻었으니까 이제 서둘러야겠지, 예. 여기 이제 세이브하고요, 예. 여기, 근데 진짜 이거 보면은, 좀 바르차가 좀 아까 전에 예, 욱했던 부분 이해할까,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내용이죠, 그쵸, 이거는. 보석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그것들이요. 예. 여기 아까 전에 그 레이가 갔던데요. 그전에 할 일이 있다. 어느 부분이었을까? 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진짜 잘 봐야 돼요, 정말. 예.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여기 시바 담당. 아, 여기는 이제 시바 담당이구나. 대구선.
이 보석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저도 가끔 보면요, 이게, 가끔 기억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제가 그 명작 리메이크 시간에 스포일러가 될까 웬만한 피드백을 잘 안 해요, 제가. 웬만한 피드백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 안 대요, 제가. 아, 여기서, 맞아, 여기서 입했죠. 녹색 포도 눈에 박아놓고. 그리고는, 예, 퍼펙트. 그럼 여러가지 회사로 가볼까? 하면서, 예. 이렇게, 가겠죠, 예. 어떻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걸까? 알 수가 없다만. 그치? 정말 알 수 없겠지. 세이브 해놓고요. 그 다음 여기요. 여기 이제 어두웠던 부분이죠? 예. 아이, 겁나 어둡기시. 딱히 어두운 상관없는데 말이야. 가게 좀 그랬단 말이지. 아니, 말이라고 소비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전면, 아? 하면서, 예. 팟타고 이동한다는 걸 제가 그냥, 전면 쓴다고 봤어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많이 봤거든요. LCK. 오케이, 도착. Well, timing is good. 뭐야, 파르츠? 야, 왜 이렇게 빠른데? 너 이러고 있었냐? 너 모습 안 보여서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잖아. 놀자고 제대로 수식을 풀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쉽게 왔잖아, 안 그래? 아, 그 말, 말이 맞아. 수식이 풀린 길이 있어서 혹시라고 생각했었는데. 꽤 무리한 것도 있잖아, 말이야. 자, 가자고! 일 빨리 끝내야지. 너? 왠지 묘하게 의욕적이다. 뭐, 일은 미루지 않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원래 그런 거고. 말은 잘한다, 너.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레이하고의 만남. 예, 여기서 이제 그냥 빠르게 넘어가죠. 예. 여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빨리 넘어가세요. 여기서 이제 전멸 쓰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까지. 어차피 이거는, 빨리 넘어가는 게 낫겠죠, 이거는. 예. 여기는 근데 진짜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어차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 이해차 플레이 같은 게 진짜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 예. 자, 어차피 빨리 나가자고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다음 얘기 넘어가야죠. 예. 어쨌든 여기는 뭐, 예. 빨리, 예, 가는 걸로, 예. 어차피 이제 여기는 이제 2회차 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사가 바뀌지 않는, 하는, 모르는 법인가, 예. 여기 아까, 거기 이제, 이쪽 넘어가고, 예. 어차피 전면 썼던 부분이긴 하죠, 여기는,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가보면, 여기는 이제 이벤트, 여기. 맞다, 여기로 가야 되거든, 맞다. 자, 문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예. 대체, 누가 먹어볼까, 이거. 누가 내 치즈를 가져왔을까, 이런 거 같죠? 예. 자, 여기서, 예. 여기는 이제, 자, 라고 생각했지? 어? 보고만 있으라고. 자, we'll see. 하면서. 끝! 굉장해! 너, 이런 수수께끼 싫어하지 않았나? 평소 이제, 가자, 이건 특별하니까 말이야. 뭐, 이걸 앞으로 갈 수 있겠어. 고마워, 바르쳐. 응? 고마워. You're welcome.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원래는, 퍼즐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쪽지 같은 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 들어가면은, 여기, 아이템 들어가면은, 이거 쪽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맞춘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귀찮아 이해차분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약속하다든지 보여줘. 예. 정말 이렇게 끝내버려요. 예. 어쩌고 여기는 뭐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빨리 끝난다. 어차피 플레이하는 거에 따라 또 달려. 예. 자, 오이. 어? 어? 다리치? 미안하다 이 아픈 둘이서 가줄래? 에? 또 따로 다니자는 거야? Yeah, sure. 괜찮잖아, 너 어쩌려고. 잠깐 이 방에서 조사할 게 있어서 말이야. 조사한다고? 뭔가 있는 거야? 그걸 몰라서 조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라고 말해도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 그리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조사 빨리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긴 확실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인 이상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방은 맡기라고. 아무것도 없으니 금방 갈게. 오케이, 잡다하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부터 할까나? 자, 정리부터 해야겠죠. 이제 세이브 해놓고, 예. 여기요, 예. 구해달라고, 예. 그래, 저것만 기다리라고. 자,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었더라? 어. 아까 얘기, 이거, 예. 그죠? 그때는, 라고.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2회차 때 그거 그대로겠죠, 예. 약. 품 그리기 그리고 주사기 꽤 여러 일을 벌이고 있군. 여기서 어떻게 했었을까? 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좀 있네요. 저도 예. 저도 웬만하면은 이거 아까 얘기했지. 어, 그 웬만하면은 안 보거든요. 예. 어디서부터 조사할까? 어. 자, 아, 여기다, 어, 여기, 어. 이게, 어, 그, 가고 있어, 뭐. 이거, 인가? 제 마을 여기 간 것 같구만. 소식을 부는 게 하나의 일이 없겠지.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제 가고를 하나 풀었죠? 예, 수식을, 어. 정말이지, 마지막에 껴버려, 마력 개방했다고. 당시한테 나쁜 일 했네요. 도와줬군요. 당시한테가 계약해버렸으니, 계약은 절대적입니다. 착한 아이야. 착하다고요? 설마. 당신 알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저도 여기까지인가 보군요. 나머지 맡겨주십시오. 게다가 시바에게 그녀가 있으니까요. 그녀가 당신의 빛이 되어줄 것을 빌어줄게요. 당신은 당신이요. 부디 그것만 잊지 말아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 듣기가 힘들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 포탈 열어줬죠? 예. 어? 뭐야? 완전 빨리도 들어왔네? 도저히 수시 풀리기 기틀이 나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걱정거려. 아하, 이런, 이거 우리 좋은걸? 뭐야, 너 뭔가 아닌 게 아니었어? 아, 글쎄, 나 손도 댄 적도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갑자기 수식이, 뭐, 모르는 사이 시바가 뭔지 했을 때 모르잖아. 생각지도 못한 게 열쇠가 되었을 때도 모르고. 응? 그렇죠. 예. 축구 게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운 좋게 먹고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어. 저도 이 대사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아프리카 초창기 때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어. 그냥 대사만 읽고 그냥, 어,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 어. 그 당시 이거 체험 공포기 때 시즈 뭐 때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시즈 뭐 때, 어. 그때는 이제 공포를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심적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거 외에는, 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에 있는 걸 그냥 패스 하고 그냥 땡쳐버리는 어,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어, 어쩌다가 운 좋게 걸리는 거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죠. 이렇게 어. 하긴 그렇지도 모르고 어쨌든 수식 풀린 건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이거 봐 새로운 길도 생긴 듯하고. 저건 뭐지 저건? 이거 불길한데 저 안으로 뛰어드는 건가요? 뭐야 무서운 거야? 조금은 하지만 가겠어요. 레이의 그런 강한 점이 좋아. 어떻게 되겠지. 이제 카톡으로 돌아올 겁니다. 나한테가. 아 그거야 지당하신 말씀이지.
자, 그런데 어. 어? 저거! 이랄. 어? 버릇에! 괜찮아! 그렇게 입지 않을까? 제대로 기억하라고, 누동두카 망령씨. 뭣? 아자리! 저러... 보면 안 돼! 어? 뭣? 더 조심하! 조금에 뛰어들어봐! 그방규원 가자! 자,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내용 나오죠, 예. 자, 아이, 잠깐 미지 말래, 어, 미안! 어이, 버리지, 어디 가는 거야? 그쪽에 말로 아무리 손들로 뛰었다 해도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장난치 상황이야. 이대로 서로 떨어지고. 어? 진짜. 이대로면 결국 여기까지 흩어지는 거 나오죠, 예. 어? 어? 자기 이렇게 제발 좀. 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한대, 어. 아. 결국 또야. 라는 뜻이에요, 어. 결국 따르잖아. 방금 그건가 특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 그럼 나머지 내 맘대로겠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나? 하면서. 자, 어차피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저거 딱 보면은, 어.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어. 세이브 해놓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나 하면서, 예. 아마 또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어? 어, 뭐라? 여기, 자, 이제 스토리 바뀌었죠, 예? 어. 어, 정신이들. 당신은, 그때. 당신 대체. 전에도 말했을 텐데, 난 이 저택의 주인이오. 이 저택은 대체 뭔가요? 내 갤러리지. 그 어떤 말도 안 나 작품 넘쳐라. 좋지 않은가? 작품이 뭘 말씀하신 거죠? 넌 이 채택을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냐? 예? 마치 살인 스토리. 실제 인간과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기죠. 그리고 캡처에 들어있던 아름다운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했지. 왜냐면 그녀들 모두 원래 인간이었으니까. 몇 번씩 인체실험 반복하고 몇 번씩 내취하고 몇 번씩 약을 쳐 영혼을 계속 요구했지. 드디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럴 수가. 아름다운 여자를 그림에 캡슐을 보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 모두 몸을 이곳저곳 바꿔버렸고. 뭐 그 안에 올비오가 사정사에서 어쩔 수 없이 돌려준 여자도 있었지만. 올비오? 어째서 아빠를? 널 손에 넣기 위해서니까. 널 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들었다. 요염한 머리카락에 보석과 같으면 마치 인형과 같았지. 저 당신과 만난 적이 같은 건 없지, 당연히에요. 왜냐하면은 어, 상당히 꽤나 어,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어. 그래야 당연이지. 그때나 완전히 어렸을 때니까. 덕분에 널 납치하는 건 쉬워졌지만, 뭐 그때 방해가 들어와 버렸죠. 조금 더 있다가 설. 그래서 나 올비에게 눈을 돌렸고, 우연히 녀석의 아내가 죽어서 말. 아내를 되살리고 싶지 않나라고 보니 아무런 의심 없이 나에게 접근했더구만. 정말 어리석은 남자였어. 이제 그만해! 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금방 변하게 될 거니까. 모처럼 네가 있던 감옥을 감옥에 액자를 장식해뒀는데. 뭐, 땅 쪽에 여기에도 액자가 있더구만. 이걸 사용해도 좋겠지만. 저기,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건. 그래, 네가 있을 장소니. 난 그림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다. 싫어! 그림이 신나? 그러면 캡슐은 어떠려나? 네가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니 머리도 따주고 화장. 오지마! 자, 이렇게 왔는데 어. 나이는 처먹고 손발이 나쁘구만. 이 망할 아버지가 말이야. 어! 빠르지! 아, 늦어서 미안. 하자 봐봐. 이렇게 희열을 느껴온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전멸 쓰고 말이야. 어째서 이 녀석이. 그거야, 아버지 악행 멈추는 건 아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뭐? 아버지, 자, 지금 왜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아들이 나왔죠? 예, 물론 갑자기 등장하고 아니다. 몇 번 그 똑바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좀 취향
내용, 뭐, 아버지와 관련한, 그, 내용이, 실험 내용이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예, 웃기했던 부분도 좀 있었죠, 예. 말했지. 설마 니가 여기까지 방해하려고. 근데 이건 아버지한테 유전받은 것 같은데 말이야. 네? 왼쪽 길이 아마 시바가 있는 곳에 이어질 거야. 응? 얼른 가! 그래, 레이가 가자면 아마 그 녀석, 멍청, 야. 기다려, 무슨! 착한 아이잖아? 빨리 시바 있는 곳 가! 그럼 바르트는 나중에 할게! 라고 말해도 플래그 세우는 거잖아. 자, 사망 플래그 얘기죠? 저는 이 플래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기억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초창기 때는, 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 괜찮아. 어차피 난 악마니까. 마르체. Now go! 여기서 아마 악보를 언니라고 하나. 자, 꼬라? 근데 자, 나, 전에 여기 하면 또 데자뷰가 느껴져, 예. 어째서 여기 온 기억이 있는 거지? 나, 그래. 분명 안쪽 방에서 큰 캡슐 발견하고, 캡슐 안에 누군가가, 캡슐이 있던 건 그건 나 설마 바르체? 그래 바르체였어. 하자 대체 어떻게